하나님을 왜 예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감사하며 찬양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기도를 드립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의미며 인생의 사명이라고, 인생의 본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인생, 그 인생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을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오늘 본문 103편은 다윗이 기록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명품 중에 명품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나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된 것이나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다윗만큼 위대한 신앙을 지킨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보다도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거나 다윗보다도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간 사람이 없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였으면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3만 6천 명 이상 되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 중에 오직 한 사람 다윗, 다윗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말하기를 모든 인생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능력의 원천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실 뿐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뿐 아니라 인생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환란이나 염려나 근심이라고 할지라도 다윗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다윗의 인생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다윗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였다면 그는 천길 낭떠러지로 몇 번씩이나 떨어져서 인생조차 산산조각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천길 낭떠러지에 굳게 서 있어도 하나님이 그 속에서 건져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은 능력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 12장 13절에 보니까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4년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온 대한민국 영토가 붉게 물들어졌습니다. 저 북한의 모든, 예, 북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붉게 만들었습니다. 대구와 부산만 남았습니다.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기도, 서울, 대한민국 온 천지가 완전히 공산화되어 있었습니다. 74년 그때의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과 대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대구에 있는 그리고 부산에 있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세요. 나라가 지금 대구와 부산만 남았습니다 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선포하였을 때에 온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대구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떠한 세력이 대한민국 전국을 뒤엎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제 역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능력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밑에서 저들이 종과 노예로 신음할 때에도 하나님은 다른 신이 건져낼 신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없습니다. 오직 상천아지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430년 동안 고난받는 이스라엘을 건져내셨는데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원천, 모든 파워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인류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셨다. 생명의 원천, 하나님이 파멸하게 하시면 인생은 파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면 그 인생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하느냐 노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천사람 만사람 세상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왜요? 모든 인류의 생명은 하나님이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편 36편 9절에 보니까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 이외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없고 하나님 이외에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없습니다. 이사야 37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제 살지 못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이사야 선지자야 너는 왕궁에 들어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선포하라.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유언하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어서 히스기야 이 왕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죽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죽는다 그랬습니다. 다 죽는다고 하였는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느님 내 생명을 다시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쥐고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세상 어떤 신도 여러분의 생명을 조금도 타치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축복의 원천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다윗이 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시며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축복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오늘 당신 축복받습니다. 네. 축복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 영혼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지 않으면 사르밧 과부 시절에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 한 방울 오지 않으므로 시내가 다 말라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시내를 푸른 초장으로 만들기도 하고 메마른 땅으로 만들게 하고 광야에 풀이 나게도 하시고 사막에 꽃이 피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난 그 하나님을 믿어요. 제가 37년 전에 김포공항에서 개나리 보따리짐 하나 짊어지고 왔는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 축복해 주신 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필라델피아에 많은 목사님들이 있지만 우리 김영천 목사가 자녀의 축복은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분 평생 잘 될 거예요.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네. 그분 아주 잘 될 거예요. 그 자녀는 우리 자녀보다 더 잘 될 거예요. 네. 그래요. 제가 있는데 김영천 목사하고 이 목사가 두 목사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앉아 계세요. 그 목사님이 지금.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개나리 못다니 지금 인천공항에서 하나 들고 왔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한마음께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한마음께
얼마나 많은 축복해 주셨는지 인도에 200석 교회를 세웠습니다. 인도네시아에 교회 세웠습니다. 비엔남에 교회 세웠습니다. 저 몽골에 교회 세웠습니다. 저 중동 땅 애굽에 교회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교회 세웠습니다. 8개의 교회를 이 아름다운 성전 우리와 똑같은 성전을 세워서 지금도 오늘 성일날 200명 300명이 모여서 그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축복의 원천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14절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고 축복하고 너를 번성케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첫째 능력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이 없어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쉐케나야 하나님, 엘사다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내가 약속한 것 너에게 약속한 것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엘사다야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 생명의 원천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명은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호흡을 멈추게 하시면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생명을 열면 그 생명을 거둘 자가 없습니다. 생명의 원천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내 영혼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축복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 섹스폰도 있고 또 우리 찬양하시는 분도 있고 예,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한균현 기라께서 같이 믿음 생활하고 같이 이루는 기라께서 말씀 듣고 같이 예배 드렸던 우리 사랑하는 예, 동생이 예, 이렇게 찬양을 잘해서 예, 하나님 앞에 크게 축복을 받았는데 어린아이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한 100명 이상 어린아이가 됐는데 딱 두 사람만 미국에 왔어요. 저하고 오늘 찬양하는 우리 박원석 장로님. 네, 저보다 한 두 살 밑인데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요. 한 예로 들면 그 주일날 어린아이들끼리 축구 게임을 하면 교회 종소리가 울립니다. 그러면 축구하다 말고 팍 교회로 뛰어올라갑니다. 네, 우리 그분이 바로 우리 박 장로님. 참 신앙생활 잘했어요. 얼마나 딸이 이쁜지 미스 아메리카 같아요. 딸도 굉장히 이뻐요. 예. 또 그리고 아들도 뉴욕에서 지금 경찰관으로 일하고 있고 딸은 에듀케이션 공부해서 또 교사로 있고 다 잘 됐어요. 하나님 믿으면 잘 돼요. 왜 잘 되냐?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믿고 그분을 섬기고 나가면 우리 한마 함께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영원히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